한국의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KBS 뉴스 이은정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후쿠시마 원전 2호기도 폭발 위기에 처했고 도카이 원전도 냉각장치가 멈춰섰습니다. 최대수 기자입니다. 수소 융합 폭발로 격납고 외벽이 날아간 후쿠시마 제1원전 1, 3호기입니다. 이번엔 2호기가 폭발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늘 오전 있었던 3호기의 폭발 여파로 2호기의 냉각장치에도 이상이 생긴 겁니다. 이 과정에서 2호기 연료봉이 모두 냉각수 위로 노출돼 핵연료의 일부가 녹는 노심용해 현상이 우려됩니다. 수위가 低下をしつつありますので, これについても 하수의 주류의 준비를 進めております. 아울러 격납고 외벽에 구멍을 뚫어 가열된 증기를 빼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쿄에서 북쪽으로 120km가량 떨어진 도카이 원전에서도 같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원전 2호기의 냉각 펌프 한 대가 작동을 멈춘 것입니다. 원전 측은 그러나 다른 냉각기와 보조 펌프가 가동돼 원자로를 냉각시키고 있어 노심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내 원전은 50여 곳, 그중 절반이 넘는 29곳의 원전이 지진 피해 지역인 동북 지역에 위치해 있어 원전 폭발에 대한 우려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이 다시 폭발하면서 100km 밖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됐습니다. 절망과 공포가 번지는 그 현장에 이승철 기자가 들어갔습니다. 연이어 들어오는 응급차. 화생방복으로 온몸을 감싼 재해대책본부 대원들이 몰려드는 사람들을 안내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전투복 차림의 자위대원들은 방사능 응급처치 시설을 만듭니다. 오염이 우려된다며 일반인의 접근은 금지돼 있습니다. 피폭 검사 현장에서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방사능 피폭 간이 검사. 방사능에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일단 방사능에 피폭된 것으로 판정되면 현장에서 곧바로 샤워를 하고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오늘 다시 원전이 폭발했다는 소식과 함께 사고 지점 100km 밖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내가 피폭될 수도 있다는 공포도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 또다시 짐을 싸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이곳 사람들의 절망감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네, 인체가 방사능에 과다 노출되면 마땅한 치료법이 없습니다. 또 당장은 괜찮아도 아주 오랜 뒤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번 후쿠시마의 경우는 어떨까요? 박광식 의학전문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근처 주민들이 방사선 피폭량을 측정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출된 세슘과 요오드는 암과 불임 등을 유발할 수 있지만 그 양이 미미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병원에서 PET CT 전신 촬영을 할 때의 10분의 1 수준의 양이고 아무런 증세나 치료가 필요 없는. 병원에서 CT를 찍을 때 인체에 노출되는 방사선 양은 10mSv. 이 양이 50을 넘으면 유전자가 손상되고 1000을 넘으면 구토 증상이 나타나며 7000을 넘으면 며칠 내 사망하게 됩니다. 일단 유전자가 손상될 경우 당장은 증상이 없더라도 몇 년에서 몇십 년의 잠복기를 지나 영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암이 발생할 수도 있고 굉장히 고용량의 방사선을 받을 경우에는 혈액계통이나 소화기계통, 신경계통에 손상이 있어서 방사선에 노출될 경우 별다른 치료법이 없는 만큼 예방이 중요합니다. 미리 방사선이 없는 요오드를 복용하면 사고로 노출된 방사선 요오드가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80%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방사선 물질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치료제로 요오드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평화롭던 일본 해안가에 불행은 순식간에 닥쳤습니다. 위성 사진으로 봤더니 논밭은 바다가 됐고 마을은 황폐해졌습니다. 임종빈 기자입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키면서 끝없이 밀려오는 검은 파도. 논밭과 마을을 한꺼번에 쓸어버리고 해안가 지형도 바꿔버렸습니다. 항구도 공원도 마을도 모두 사라진 폐허. 이곳이 원래 사람이 살던 곳이었는지 잘 모를 정도입니다. 헤이리 휩쓸고간 학교는 건물 안으로 자동차가 쓸려 들어올 정도로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학교는 위성사진에서 물에 떠있는 섬처럼 보이지만 뻘밭으로 변해버린 주변은 원래 집들이 빽빽이 들어선 농촌마을이었습니다. 여느 해안가와 다름없이 보이는 사진 속 이곳은 사실은 해일이 밀려들어와 논밭이 바다로 변해버린 농촌마을입니다. 마치 오랜 세월이 지나 지형이 변한 듯 보이는 위성사진들. 그러나 모든 게 단 한 시간 만에 일어난 재앙이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네, 지진 피해로 석유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피해 지역의 주유소에서는 차 한 대당 급유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유소마다 기름을 넣으려는 차량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류호성 기자입니다. 도로 한쪽에 이어진 차량 행렬이 1km 이상 늘어졌습니다. 어림잡아 300대가 넘습니다. 모두 휘발유를 구하려고 주유소로 가려는 차들입니다. 너무 긴 행렬에 아예 주유를 포기하는 운전자도 속출합니다. 이땐 3km와 야, 저도 무리다네. 학길 이때. 무리 됐을까? 응. 무거운 다 돌려줬다고 제로 났죠. 또. 3시간 가까이 걸려 가까스로 주유소에 온 차량들. 기름을 넣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가솔린でも, 3시간 나란데も, 少しでも, っていうのは確かにあります. 휘발유를 모두가 나눠 써야 되기 때문에 운전자에겐 일정량만 지급됩니다. 이곳에선 2,000엔, 우리나라 돈으로 27,000원어치가 공급되는데 이렇게 되면 휘발유가 13리터 정도 들어갑니다. 이마저도 저장 탱크에 있는 기름이 바닥나면 끝입니다. 私は車の中で寝てしまっているお客様がたくさんいらっしゃいますので、一般の市民の方が、ですからガソリンはどんどんやっぱり減っていますので。 지진 피해를 입은 일본인들에게 평범한 일상이었던 일들이 하나하나 힘겹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KBS 뉴스 류호서입니다. 일본의 심장 도쿄도 수도의 기능이 마비됐습니다. 전철이 서고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도 폐쇄됐습니다. 슈퍼마켓에서 빵과 라면을 구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김대홍 특파원입니다. 퇴근 시간도 되기 전에 전철 개찰구 셔터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계획 정전으로 도쿄 시내 주요 전철 노선이 잇따라 폐쇄됐기 때문입니다. 도쿄의 혈관, 수도 고속도로도 일부 구간이 폐쇄됐습니다. 지진으로 뒤틀린 구간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부근의 간선도로는 하루 종일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일본 최고의 테마파크 도쿄 디즈니랜드도 문을 닫았습니다. 중장비를 동원해 보강 공사를 벌이고 있지만 언제 문을 열지는 아직 모릅니다. 문을 열기가 무섭게 슈퍼마켓 진열대는 동이 났습니다. 편의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빵과 컵라면을 파는 이 진열대는 보시는 것처럼 텅 비어 있습니다. 일부 품목은 사재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규모 9.0의 강진은 이제 수도인 도쿄까지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김대홍입니다. 이번 지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센다이 등 일본 동북 지역에는 우리 교민과 유학생 만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정은 어떤지 알아봅니다. 신강문 특파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키타에서 타는 게 아니거든요. 나리타에서 타는 거예요. 교민과 유학생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영사관 민원실에 하루 종일 울려 퍼집니다. 계속 이어지는 여진과 생필품 부족에 견디다 못해 급히 피난길에 오른 겁니다. 니가타에서부터 이제 JR이 동경까지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JR을 타고 동경에 가서 동경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가는. 어렵게 구한 버스에 먼저 올라탄 사람들은 먼저 떠난다는 것이 오히려 미안합니다. 여기 남아 계시는 분들도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떠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곳 센다이 총영사관으로 몰려든 유학생과 교민들은 지진 피해가 없는 곳으로 떠나기 위한 교통편을 구하느라 하루 종일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비교적 침착한 모습이던 일본 주민들도 속속 피난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小さい子供がいるから食べ物も十分にこちらはないから 일본 당국은 교통편을 급히 마련하고 실시간 피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하루 종일 긴박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센다이에서 KBS 뉴스 신강문입니다. 지진 발생 나흘 만에 우리 교민의 인명피해도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락이 끊긴 교민들이 많아서 사망자가 더 있을 것 같아 큰 걱정입니다. 송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동북부 이바라키현 화력발전소 현장에서 한국인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건설회사 직원인 40살 이모 씨, 일본에서 태어난 교포로 지진 발생 당시 작업을 하다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 씨 시신은 아직 수습도 못한 상태입니다. 폭발 자체를 해버려서요. 네. 그쪽에 지금 접근이 제대로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설 현장에서는 한국이나 북한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조선적 제1동포 43살 김모 씨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인명피해가 상당한 규모로 커질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는 점입니다. 시신 2천여 구가 발견됐다는 미야기현은 현재 연락이 끊긴 상태인 교민 수십여 명이 거주하던 곳입니다. 또 일본에 오래 산 교민은 일본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적 확인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집을 등록하잖아요? 네. 대부분이 한국 이름으로 하지 않고 일본 이름으로 합니다. 네. 그럴 경우는 그러면 국적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겠네요. 오래 걸리죠. 예. 뿐만 아니라 여행객 중 특히 개별 여행자의 경우처럼 파악 자체가 원천적으로 쉽지 않은 경우도 많아서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